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신삼입니다. 오늘은요, 제가 정말 하고 싶었지만 참아왔던 거 해볼 시간인데요. 포르자 호라이즌 5 맵 굉장히 넓잖아요. 동서남북 끝까지 한번 탐험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? 사실 진짜 제대로 맵의 경계선이 어딘지, 맵의 끝이 어디 있는지 이 상세하게, 세세하게 하나하나 탐험을 해본 적은 없기 때문에 오늘은 한번 이 포르자 호라이즌 5 맵 끝에서 끝, 이 끝 경계선 어딘가, 여기 어디 뭐가 숨겨져 있고 어느 구간까지 갈 수 있나, 그런 거 한번 좀 자세하고 천천히 여유롭게 힐링하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포르자 호라이즌 5 맵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동서남북 끝에서 끝을 한 번에 원테이크 녹화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.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동쪽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. 동쪽이면은 멋진 해안가가 있는 곳이죠. 사막 쪽, 사막 느낌의 해안가라기보다는 조금 그나마 좀 친숙한 위치 느낌이 나지 않나 싶습니다. 오늘의 차량은 포드 브론코 2021년식입니다. 정말 힘도 좋고 든든하게 생겼고 너무 멋진 차량이죠. 일단 맵의 끝 한번 살짝 북쪽에서 내려오는 식으로 가보도록 할게요. 아야 좋아요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아, 여기서 올라갈 수 있나 볼까요? 이 맵의 경계선 어딜까요? 와, 이걸 버틸려고 하네. 야, 이게 아무래도 여기 위가 살짝 그거 안 올라가지게 만들어 놓은 그런 것 같아요. 이 폴더라이저 꼭대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 타이어 그립력, 접시력을 0으로 만들어버리는 구간이 있었어요. 포르자 호라이즌 4 때는 또 그런 게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물론 속도 최대로 높여서 뭐 또 이렇게 날아간다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딱 여기 구간이죠. 딱 여기 구간. 이게 딱 마지막 경계선 라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대로 가면은 딱 해안가 지나갈 수 있겠네요. 미안합니다. 여기까지도 안 되니까. 생각보다 많이 온 것 같으면서도 살짝은 조금 더 올려 보내줬어도 어땠을까 싶긴 한데. 와, 무슨 소리였습니까? 아예 그 잡히지 않는. 요 불을 따라가면은 제가 할 수 있는 딱 나가 나옵니다. 담수죠, 담수. 자, 예쁘게 올라오는 이 강물 따라서. 오! 맵에서 상당히 멀리 나옵니다. 바다인데 갑자기 펼쳐지는 이 망망대인 모래사장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나. 와, 가진다. 아, 여기가 딱 끝나는군요. 딱 끝내버리는 거 보고 싶습니다. 다시 한번 그 바닷물 한번 찾아가보죠. 중심에 있었던 것 같긴 해요. 그렇죠, 저 물이죠. 바다랑 이어지는 그런 공간 아니겠습니까? 와, 에메랄드빛과 합쳐지는 이 불을 먹고 짤까? 그래도 나름 마지막 할까? 궁금합니다.
아시는 익숙한 그 해변가죠. 저도 이 해변가에서 넘어갈 수 있나 궁금했는데 넘어가지더라고요. 이야, 좋다. 아, 날씨 좋고 딱 아침 일찍 일어나서 사람 없는 해안가 해변에서 날씨 좋은 날 절경 바라보며 그런 느낌 좋죠. 진짜 이런 느낌 때문에 예전에 주말에 혼자 막 이렇게 해수욕장 가서 새벽에 해수욕장 가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좀 요즘 잘 안 오는데 또 기회가지고 여기서부터는 바다가 이 어디까지 빠질 수 있나 한번 볼까요? 여기는 에메랄드 빛이 아직 이렇게 펼쳐지기 때문에 좀 더 갈 수 있지 않나 싶고 여기서 갑자기 깊어지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. 생각보다 이 프로자울레 좀 뽀대는 그냥 쿵 하고 밑으로 빠졌거든요, 절벽마냥. 여기는 그냥 사라지긴 한데요. 딱 여기가 왠지 마지노선 경계가 아닐까 싶습니다. 저 딱 나무 표시. 그렇네요. 그렇네요. 저기서 이제 조금만 더 나가면 끝난다.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느낌 좋다. 요 해안가는 사실 우리가 보다 아는 해안가이기 때문에 살짝 빠르게 가볼까요? 오히려 여기는 해안가보다 요 안쪽 길, 이 안쪽 이제 길에 보면은 마을이 있거든요. 이 마을을 하나하나 돌아다니는 재미도 생각보다 좋아요. 한번 이 마을 여기 1단지만 한번 살짝 들어갔다 나옵니다. 그렇죠. 어머. 야, 여기서 코코넛 밤에 맥주 파티가 있었나 봐요. 어? 이렇게 가면 딱 그 길이고 여기로 가면은 다시 그렇죠 해안가로 갈 수 있는 해변으로 갈 수 있는 길이 딱 나오네요. 여기 동네가 은근 소소하게 이것저것 볼 게 많아서 재밌더라고요. 와우. 사람이 있네요. 구조대 그 문막에 잠깐 파도 소리 듣고 갈까요? 아, 좋네요. 좋다. 사실 우리가 볼 거는 이 해안가는 사실 많은 분들이 이미 오셨을 겁니다. 이 경험도 많이 하셨을 거고요.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 가야 되냐? 그 해안가가 이제 끝나고 약간 사원 리듬으로하게 약간 영전인지 그런 느낌의 지형이 나오는 거기를 봐야 되는 거죠? 저는 여기까지 오는 건 처음이에요. 여기서 건너갈 수 있겠죠? 와우. 야, 여기도 건너갈 수 있나? 있었네? 와, 설마 저기까지도 갈 수 있을까요? 저기 돌 있는 데까지 안 잠기나? 여기도 갈 수가 있네? 우와. 와, 이건 몰랐어요. 야, 이런 데를 차 타고 간다는 거는 솔직히 차주라면은 절대 하지 않을 짓이고 왜냐면은 차를 못 버릴 수 있겠습니다. 근데 걸어서 이런 바닷물을 혼자 죽을 수 있다는 건 물론 이 본인이 설명을 끝내 이렇게
이렇게 붙이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지만, 아, 좀 신비로운 느낌인 것 같아요. 어이야. 야, 이거 되게 잘 듣고 있네. 사실 또 안쪽도 매우 재밌는 거죠. 그 주위 안쪽이 약간 이렇게 물이 덜 빠진 공간, 물이 이렇게 딱 들어왔다면 일단 저 다리 밑에 있는 거 들어왔다. 그게 다리였군요. 웨이트를 많이 했는데 중간에 있다라는 걸 한 번도 인식을 못했어요. 야, 이어지는구나. 뭔가 이어지는구나. 정글로 이어지네요. 길은 많이 와보셨을 테니까 바로 왼쪽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나가보도록 할까요? 아유. 재산 통제 센터. 안되죠. 와, 이런 곳이 있구나. 여기는 뭐죠? 내가 와본 기억이 왜 없지? 와, 해안가 좋네요. 저기 유적지가 있는 거는 알고 있었는데 여기 한번 또 들어가면 어떨까? 간 것 같은데요. 딱 봐도 저기 둘 지나서 저기 왼쪽 평지로는 못 가게 될 것 같지만 한번 시도는 해봐야겠네요. 야, 근데 여기 이런 곳도 이쁘죠. 이런 곳에도 조개 같은 거 잡기 아주 기가 막히죠. 과연 지나갈 수 있을까요? 갑자기 깊어지는 건 아니겠죠? 지나갈 수 없게 해놨네요. 아니면 육지로의 이 끝은 어딜까요? 분명 여기서 타이어 접촉도 없어지는 할 텐데. 아, 여기 아까 그 절벽이군요. 절벽 위쪽으로 여기가. 그 앞에 유적지를 한번 그냥 살펴보고. 오, 야. 프로저울에 좀 보다는 이것저것 좀 들쑤셔볼 만한 게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맵이 넓긴 한데 신비롭다라고 막 이렇게 좀 쑤셔볼 만한 거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길이 있네? 이 길을 따라가면 어디가 나올까요? 오, 길이 딱 끊겼어. 너무 이쁘다. 이럴 때 수진 어서히 한 다음에 길 있는 게 너무 이쁘다. 차 지나가라고 있는 길은 아닐 텐데, 아무튼, 이렇게 유적지 슥슥 지나갈 수 있다. 너무 이쁘다. 길 너무 이쁘게 잘 되어 있는 것 같아. 여기 오른쪽에 뭔가 도로는 아니고 살짝 좀 꼼꼼한 마을이 있었네요. 야, 뭔가 먹는 걸 파는 것 같고. 저기, 집 한번 들렸다 가보죠. 여기 집 있는 거 처음 봤네? 맨날 저기서 레이스 할 줄만 알았지, 여기 집이 있다는 건 몰랐네요.
문을 안 열으니까 주인장님이 제가 으차 야 여기 집이 있었어. 아니 왜 이런 걸 못 봤지 한 번도? 전 진짜 엔간에선 주변 풍경을 안 놓치는 스타일인데도 너무 예쁜 리조트가 있네. 여기 리조트 살짝 오른쪽으로 들어가 있었나요? 바닷가를 둘러봤으니까 살짝 바닷가에서 떠오르는데 살짝 살짝 올라갈까요? 굉장히 정글정글하네요. 해안가에 있어서 정글정글. 아 근데 하지만 아까 다리 밑으로 지나갔던 물 근원지가 여기였구나. 와우. 이 물이 아까 그 따라가면은 조금씩 조금씩 아니네. 이거는 그거네. 그냥 부여있는 데네요. 너무 아름답다. 밝게 오르게 또 길이 있네요. 이건 중간중간 육지대라고 해야 될까요? 육지대가 쫙 있네요. 밝게 오르게 길이 있단 말이죠. 첫 번째 저건 진짜 원래 이 맵에, 요거는 이제 맵에 도쿄시대에 있는 것 같고. 여기는 뭐 레이스할 때 봤던 쪽으로 싹 하면서 아 평지 강한 평지가 펼쳐지면서 어이구 여기가 이제 그 숨겨진 놀이터 같은 곳이죠. 생각보다 이 차가 높은 건지 아니면은 유리가 좀 물놀이, 물이 더 들어오면 할 수 있는 건지 물놀이라는 포트가 있네요. 이거는 이제 분명 담수겠죠? 맹그로브 나무가 있네요. 고기가 굉장히 많고 포트 맹그로브 탐험을 할 수 있는 말인가 봅니다. 이 브로즈 하루에 5를 하면서 이런 곳 하나하나 천천히 들어가고 싶은 적이 있나요? 정말 재밌어요. 생각보다 이게 보는 것보다는 여러분들도 한번 브로즈 하루에 5 보시셔서 야 여기 한번 가보자 내가 나도 가볼래 라고 직접 한번 가보시면은 뭐랄까 진짜 모험 떠난 느낌입니다. 조금 언차티드 내셔널 트레저 그런 느낌이 있죠. 그러면 맹그로 나무 펼쳐지고 다시 왔다.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해안가 이 마을은 진짜 구석구석 쑤시고 다니는 재미가 상당히 좋아요. 조그만 길 이런 거 마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이런 느낌 마을 차라리 이런 느낌의 마을을 좀 많이 넣어줬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도 들어요. 브로즈 하루에 5에서 조그만 길인데 또 이런 거 안 가볼 수 없겠죠. 다시 오른쪽으로 빠지는 길도 있고 저기 골목길도 있네요. 아이고 야 이렇게 야 이거 살짝 지나갈 수 있는 길 멋진 길이었네요.
약간 집 지형 구조물도 많아야 좀 좋은 맛이 있어요. 맥주 혼자서 파이브에서는 뭐랄까요, 좀 집 같은 거? 아니면 진짜 멕시코 느낌의 이 지형지물이 조금 적어서 아쉽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한마디로 말하자면 좀 단순하죠. 뭔가 좀 단순한 것 같아요. 맵은 넓은데 그만큼 채우기에 쉽지 않았을 테니까 단순한 게 아닐까. 최적화도 신경 쓴다고 그러는데 이제 더 단순하게 하는 것도 맞지만, 그래서 오히려 포르자로 해서 포가 탐험하는 재미나 아니면 레이스하는 재미나 좀 더 있어서 봤었다니, 뭐랄까 영국 시내에서 레이스하는 재미 엄청났죠. 근데 멕시코는 시내라고 하기에는 시내 같은 곳이 그런 곳에서 레이스를 한다라는 느낌을 받기보다는 그냥 시원시원하게 달리는 느낌에만 치중이 되기 때문에 좀 아쉽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. 일단 보시면은 그래도 뭐 딱히 찾아다닐 거라기보다는 그냥 오, 길 같은 데가 있네, 참 이쁘다 그런 거 하는 게 끝이지, 야 이런데 약간 좀 그런 건물이 숨겨져 있어? 아니면 뭐 알게 모르게 길이 나 있네 이런 아쉬운 것 같아요. 딱 이 정도면은 동쪽 해안가부터 이 해안가 조금 안쪽까지 내륙 지방까지 살짝 좀 세세하게 살펴보면서 약간 이 정도다. 딱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막 예상을 크게 넘어서는 게 없어서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. 포르자 호라이즌 4는 야 요거 재밌다, 저거 재밌다, 야 이거 좀 신기하다 그런 부분이 좀 많았는데, 포르자 호라이즌 5는 그런 부분이라기보다는 원래 알던 느낌 그냥 거기서 이런 데가 있었구나 하는 게 한두 개밖에 없어서 좀 아쉽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포르자 호라이즌 5 동서남북 이 탐방기 이렇게 해서 동쪽 끝났고요. 북쪽이랑 서쪽이랑 남쪽은 좀 세분화해서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모두 안녕. 빠이빠이.